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다른 나라에 대한 도감청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미를 앞두고 일이 터져서 정말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국방부의 최고급 기밀 문서가 누출되는 사건, 이 문서들은 어떻게 유출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정보 전쟁, 그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활동이죠, 스파이 활동. 네. 네, 이 뭐 저 우리 귀에 익숙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같으면은 이런 사건이 나면은 이걸 좀 추적해 보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무협지고듯이 예, 그 정도로 다국의 네. 국익을 위해서 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정보 전쟁 스파이 활동을 안 하는 나라가 없죠. 그렇겠죠. 제일 유명하고서 네. 예,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죠.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특히 미국의 CIA가 전 세계 각 나라들을 관리 통제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도청하는 거, 감청, 도청하는 게 어제 오늘 일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일이 터진 거는 사실 요즘에는 고급 정보라는 게요. 뭐 누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어디가 가지고 억지로 뭐 이렇게 몰래 들었거나 아무도 모르는 거를 본인이 아는 게 고급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많이 날아다니는 정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연관된 부분들을 한눈에 종합해서 보면 이게 그런 게 고급 정보인데 이번에 이 그 미국의 펜타곤의 국방부의 1급 비밀 문서가 노출이 된 겁니다. 네. 사실 예, 이게 예, 그 이 노출 기밀 문서는 2월 중순부터 한 3월 초순까지 사실 미국의 합동참모부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정보원들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분석하고 해가지고서 데일리 브리핑, 이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이제 데일리 브리핑과처럼 일일 브리핑을 합니다. 펜타곤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수뇌부들한테 합동참모부가 정보를 브리핑하는 게 3월 1일자 브리핑 문서가 이렇게 그 어떻게 노출이 됐나 하면은 이 게임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이머들이 이 아주 활동하는 이런 그 비디오 대화 그 채팅룸이 디스코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 게이머들이 아니 뭐 서로 아는 척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미국 이 저널에 나온 걸 보면은 내가 더 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바이든이 하는 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뭐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내가 옳다 내가 좋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기밀 이런 정보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게 거의 한 2주 후에 이게 이제 그 로이터하고 뉴욕타임스의 이 전문 기자가 그걸 보고서 이게 간단치 않은 거죠. 1급 기밀문서로 분류된 게 보기에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된다면은 대개 그 기밀문서가 활용이 된다면은 정말 철저하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 처분 직전에 누가 이걸 막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꺼내가지고서 그걸 촬영을 한 그 사진이 이제 이 게이머들 비디오 채팅 플랫폼이 디스코드에다가 나온 거 거기에 나온 사진 중에 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를 놓고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거의 한 100페이지 이상 되는 기밀 문서 그러니까 국방부 펜타곤의 기밀 문서가 누출된 게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고 더 찾아가지고 분석 보도하는 게 일파만파 파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펜타곤 기밀 문서가 유출된 그런 그 경로입니다. 네.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누출된 기밀 문서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작년에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왔다가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금 내년 선거를 놔두고 하는 거는 외교 안보 정책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관리하고 또 동맹을 강화시킨다라는 두 가지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이번에 누출된 문서에서도 주요 내용은 한국과 한국인이 한국 관련한 문제에만 포커스해서 그렇지 그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과 의논 없이 이 전쟁을 어떻게 확전을 할 건가라는 거에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일 밀착 감시하고 감청하고 도청했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봄철 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어떻게 대반격을 시도할 건가라는 그런 내용들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미국의 매체들은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긴장감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군대가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매체의 가장 큰 뉴스거리인데 이 와그너 이거는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니까 뭐 범법적인 사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용소 감옥소에 있던 그 재소자들이나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나 이런 범죄자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그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그 분쟁 지역에 보내 가지고서 그 푸틴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이 유명한 사병이 와그너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이 와그너 그룹이 굉장히 긴장하고서 위험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푸틴 대통령의 사병인 사적인 군대인 와그너 그룹이라는 이 군대가 용병이죠. 이 용병이 어떻게 포진돼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스파이전이라는 게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군동량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미국 내부 문제까지 되니까 이스라엘 내부 동향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국이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압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 내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놀이를 하는가라는 미국의 이해 때문에 CIA가 한국의 이 안보실 핵심 관계자가 대화한 거를 도청한 게 몇 페이지 나온 게 지금 아주 핫하게 뉴스가 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누출된 국방 기밀 문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방문을 준비할 때에 한국이 가장 부담감 있는 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한국이 좀 그 이 포탄을 좀 그 포탄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 좀 제공할 경우에 한국 쪽에서는 어떠한 우려가 있냐면 한국의 이런 그 이 안보 정책 원칙 중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어길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주면 그러니까 그 정책을 변경시키어야만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외교안보 이문희 전 비서관이 김성환 즉 저 관뒀지만은 그 안보실장한테 그거를 보고하니까 이 김성환 실장은 그러면은 그렇게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그 지원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한 성과가 그거랑 맞교환됐다라는 걸로다 국내 정치적으로다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 하면서 핵심적인 건 김성환 실장이 그러면은 폴란드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파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 요게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미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국 기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서 지금 아주 그 한미 관계에 아주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 상대로 저지른 또 다른 뭐 불법 도청에 대한 뭐 예가 혹시 그 전에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도청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 심각하다 되게 이 문서를 보면 좀 수정이 되고 변존됐지만은 그 미국의 기밀 문서 맞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고 매우 심각하다 백악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예. 내놨습니다. 예. 문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진짜 도청했다는 걸 시인하는데 이 한국 쪽에서는 예. 그 이 문제가 한국 쪽의 공식 입장은 이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앞둬서 그런지 이게 좀 많이 위조된 거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얘기하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이 반응도 아주 그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든 간에 그 미국 각 나라에 대해서 도청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도청이 됐다고 나오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봐라, 니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 하는 건데 사실 도청은 당한 사람이 바보고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거는 뭐 어느 나라고 어디가 가서 스파이 활동을 다 하죠. 뭐 한국도 안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기관원들이 외교 여권 갖고 다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감한 거는 이러한 상황을 지렛대 삼아가지고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양쪽이 그래도 데미지 안 입고서 좋은 관계를 잘 극복하는가 여기에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